최신 축구 소식에 따르면 핵심 선수인 로드리가 큰 부상을 당해 이번 시즌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손흥민이 데브라이너와 함께 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이자 토트넘의 강력한 경쟁자인 맨체스터시티는 손흥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것이죠. 맨체스터시티와의 계약은 손흥민에게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에서 뛰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맨체스터시티에서 손흥민은 뛰어난 동료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되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이 조합은 멋진 경기와 많은 우승을 약속합니다. 9월 25일 손흥민의 대리인 측의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맨체스터시티 이적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맨체스터시티 합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24시간 이내에 맨체스터시티로의 이적을 완료할 것이라는 정보는 축구팬들과 영국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대리인은 손흥민을 맨체스터로 데려가 의료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 만수비와 손흥민 영입에 대해 매우 진지했으며 그는 이 일이 일어날 경우 멋진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며 2년간 매주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시도할 때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었으나 만수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손흥민의 자유이적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만수르 구단주가 손흥민을 성공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약 3,800억 원의 거액을 지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손흥민의 임금을 레비 회장보다 3배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구단주 만수비와 손흥민 영입을 공식 발표했을 때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현재 맨체스터시티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팀이 최우선 목표로 삼은 선수와의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선수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협상이 더 쉽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그 선수가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이며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손흥민과 케빈 데 브라이너의 조합을 꿈꿔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엘린 홀란드가 훌륭한 선수지만 그가 맨체스터시티를 떠나고 싶어하며 손흥민이 홀란드보다 팀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아스놀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로드리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할 계획에 대해 묻자 가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이적 의사를 밝힌 이후 팀의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까지 로드리는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심장으로 여겨졌죠. 로드리는 뛰어난 수비 범위와 날카로운 패스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돋보았습니다. 심지어 로드리가 출전하면 팀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로드리는 경기장에서 뛰었을 때 74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로 2024에서도 그는 스페인의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놀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로드리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흥민은 가르디올라 감독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의 계획에서 중요한 선수라고 밝혔으며 지난 여름부터 손흥민과 케빈 데 브라이너의 조합을 원해왔다고 했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엘린 홀란드가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팀의 스타일에 더 잘 맞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홀란드, 포든, 데브라이나, 손흥민 등의 강력한 계약을 통해 팀을 구성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맨체스터시티가 다음 시즌 트레블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득꿈의 팀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현대 축구의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전략과 방법론은 현 시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시도 스타일은 전통적인 공간 사용과 전술적 혁신을 결합하고 있으며 특히 그는 봉수유와 새로운 공간 활용, 위치 선정 플레이를 도입하여 축구 게임의 모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혁신적인 전술은 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강팀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는 이 전술에 맞는 최적의 선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데브라이너의 플레이 메이킹과 반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러그인 또는 중앙에서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그의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은 모든 포지션에서 완벽하게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윙어로서 뛸 때 손흥민은 자주 공간을 침투하는 전술에서 마땅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손흥민은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것은 더블 제로톱 전술이므로 손흥민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국 더블 제로톱 전술의 특징은 손흥민이 어떤 위치에서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덜란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 수비가 홀란드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면 손흥민의 공격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손흥민에게 집중하면 홀란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자 거의 유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를 통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의 목표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그는 당연히 또 한 번의 트래블 도전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클럽 카라바오는 캡틴 손흥민을 잊지 못하고 있는 듯하나 손흥민의 빛나는 경력에서 카라바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손흥민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이적한 직후 2015에서 2016 시즌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카라바오의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0-1로 뒤집어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28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에서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분 뒤 그는 두 번째 골을 넣으며 에릭 라멜라의 마지막 골로 토트넘이 3-1로 역전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의 활약을 손샤인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손흥민이 빛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경기는 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눈에 들었고 3일 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며 토트넘 팬들의 마음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를 지불한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첫 시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손흥민은 연속적인 골 폭발을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에서 9년 동안 손흥민은 총 164골을 기록하며 구단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올라 있으며 어시스트 수에서는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4 시즌부터 그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갓 합류한 23세 청년에서 손흥민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상징이 되었으며 9년 만에 다시 카라바오의 골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에서 손흥민은 델레 알리, 에릭 타이어, 에릭 라멜라, 데니 로즈, 이고 유이스, 톰 캐롤, 케빈 비머, 키어론 트리피어, 그리고 토비 알더 메이롤트와 함께 뛰었습니다. 해리 케인과 벤 데이비스는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 중 손흥민만이 여전히 토트넘에서 뛰고 있죠. 흥미롭게도 당시 카라바오를 이끌며 손흥민에게 두 골을 내준 구르반 구르바노프 감독은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구르바노프 감독은 분명 당시 두 골을 넣은 한국 선수를 잊지 못할 것이며 이후 카라바오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첫 골을 페널티킥으로 기록했던 리처드 알메이다 미드필더는 여전히 카라바오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5위에 머물러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태연한 토트넘은 27일 새벽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카라바오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 토트넘은 페렌츠 바로시, 베이지 알크마르, 강아타사라이, AS, 로마 레인저스, 호펜하임, 그리고 에이프스모리를 차례로 상대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2022에서 202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8경기를 뛰었고 약 2년 만에 유럽 무대로 복고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로 좋은 출마를 했습니다. 9월 21일 브랜드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과 제인스 메디슨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토트넘이 3-1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트너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파리그 개막전이기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 굴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중요한 경기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손흥민을 출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